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아마 한국의 양대 노총 가운데 한 노총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인터뷰 기사를 아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철밥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분 말씀은 철밥통은 앞으로도 많아져야 되고 국민 모두가 철밥통을 하나씩 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유심히 읽었습니다. 저는 전체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구한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구한말에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래 올해 들어서 특히 두 권의 선교사에 관한 책하고 그다음에 불안한 평화, 이름 없이 삐도 없이 난 선교사 책을 집필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의 구한말과 조선말엽의 상황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구한말에 우리가 망한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무지함 때문에 망한 것이죠. 세상이 급속하게 바뀌는데 불구하고 철두철미하게 자국 중심으로 그리고 정치적 분열상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후손들은 수십 년 정도에 걸친 고역을 치렀고 지금도 분단이라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대단히 가치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거칠게 많은 것을 넘어뜨리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자국 중심으로 매사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들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기술은 격변이라든지 요동이라는 그런 단어에 담기 힘들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달려갑니다. 오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보면서도 앞으로 얼마나 선전할까 그렇게 걱정이 앞서죠. 내연기관 자체가 없어지고 전기자동차가 우위를 차지하고 어쩌면 많은 종류의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서비스를 디맨드 방식으로 공급하는 그런 업체의 1차 밴드가 될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약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시대에서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그 기업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LG와 같은 그런 부분에서 경직화된 고용구조 때문에 기술 중심의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아마 지금도 겪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을 뿐이죠. 제가 구한말과 조선조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책을 쓰면서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자국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필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자국 중심이고 어쩌면 좀 폐쇄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마음가짐과 태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청량할 수 없는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아마. 저는 정말 요즘에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엎어지고 있다, 뒤집어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노동단체, 상급노동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입에서 서슴없이 철밥통은 많으면 좋다. 국민 모두가 철밥통을 끼고 사는 것이 사회주의였고 공산주의였죠. 그렇게 과거로부터 배울 수가 없냐 이야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국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자유다 이야기. 그러나 그런 자유를 향유한 대가는 가혹한 비용 지출로 아마 가혹한 운명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좀 시대 변화를 직시하고 냉철하게 보고 힘들지만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혜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나 지혜나 용기나 담대함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라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